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싱크대에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 9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과일 스티커. 수입 과일에 붙어있는 과일 스티커. 작은 사이즈로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티커는 코팅이 되어 있어 물에 녹지 않고 접착 성분으로 인해 수돗물 정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두 번째, 회 식용유. 요리 후 남은 기름은 찬물과 만나면 굳어버리는 성질입니다. 무심코 싱크대에 버리면 배수구에 지방이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덩어리가 됩니다. 세 번째, 약. 오래된 약을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버려진 약은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수생동물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켜 결국 인간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커피 찌꺼기. 물에 녹지 않을 뿐더러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와 만나면 걸쭉한 덩어리가 되어 배수관을 막히게 합니다. 다섯 번째, 밀가루. 물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반죽이 됩니다.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스팩 내용물. 보냉제의 원료인 고흡수 폴리머를 싱크대에 버리면 미세 플라스틱 등의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결국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달걀 껍질. 껍질의 맨불에 있는 접착 효과를 일으켜 개수를 막히게 합니다. 꼭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텃밭의 퇴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파스타 면. 파스타는 전분이 많아서 물과 만나면 엄청나게 뿔습니다. 양이 많을 땐 음식물 건조기로 바싹 말려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막힌 배수관 예방하는 청소법. 베이킹소다 1/2 컵을 배수구에 붓고 그 위에 식초 1 컵을 부으면 거품이 올라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10분 후 뜨거운 물 2리터 이상 배수구에 부어줍니다. 저는 요리하다가 남은 뭐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거 정말 많이 버렸거든요. 이제 기억을 해야겠어요. 인간을 위해서라도 잘 분류해서 버리고 폐기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